반갑다 데빌헌터 신참들. 내가 맨 철둔다에서 왔음부와. 그래 네 얼굴로 뭐 악마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물론입니다. 잘 잡을 수 있음부와. 그래 너네들이 멋진 데빌헌터가 되길 기원한다. 자 일단은 마십시오. 여기 스타트 퀘스트를 받아서 신참들이 할 일은 이 앞에 선배님들이 악마를 잡고 이렇게 피를 흘리신 거다. 피 청소나 해라. 쓱싹 알겠습니다. 다 했나? 니야? 그래 이제 돈이 생겼을 거야. 나를 따라오렴. 자 일단은 악마들을 잡기 위해선 무기가 필요하겠지. 너네들한테 어울리는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는 1차 전주기인 겁니까? 여기는 일반인이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점이야. 바로 그런 게 편의점인데? 편의점이다. 세븐일레븐? 무기 내놔라. 모두들 무기를 구매했군. 어때? 데빌헌터가 된 기분은? 살짝 쫄리턴 부아! 벌써 강력해질 거야. 벌써 의욕이 넘치는구만. 니네 죽어! 일반 시민한테 의학 죽이고 있음 부아! 일반 시민이었어? 봐주도록 하지. 자 일단 우리가 데빌헌터가 된 건 아직 아니야. 악마와 계약을 해야 되지. 하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악마와 계약하기 위해선 3,000원이 필요하다. 3,000원? 그래 자 이제 돈을 벌러 떠나볼까. 나를 따라오게.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야쿠자들이 있어. 야쿠자랑 눈이 마주치지 말도록. 정말 위험한 녀석들이니까. 눈 마주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한번 썰어봐! 알겠어! 안 돼, 신참! 네가 생각했을 때 레베루가 아니야! 그만! 네가 생각했을 때 레베루가 아니야! 신참! 어? 그렇게 의욕만 앞서서는 뭘 하겠다는 건가! 야쿠자들이 저를 막아버리고! 이 사람 뭡니까? 왜 갔지? 도망쳐! 이겸은 저기 개미 악마가 있다. 누가 처치해 볼 셈이지. 선배님이 내가 먼저 보여주지. 촤. 그리고 기를 모았다가 망타 내가 치겠어. 촤. 아싸 옷 달러 들었다. 자 이렇게 돈을 벌어서 3마리를 잡으면은 400원을 주거든? 이제 흩어져서 3,000원을 모아보도록 하자. 알겠지? 알겠어. 여기서 아주 열심히로구만. 도망가! 신참 저 할아버지 악마는 안 건드리기 좋아. 할아버지는 안 된다니까. 하지만 내 레벨 때 잡을 수 있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이건 기회야. 이겨면 선배에게 잘 보일 기회. 자 이렇게 7,000원이나 모으고 우리 꽤나 성장한 데빌헌터가 되었다고. 자 이번엔 악마와 계약을 한번 해볼까. 가자. 자, 3,000원을 주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갑자기 이상한 비밀 지하로 넘어가는데요. 오, 체인소맨이랑 똑같다. 누구? 나 뭔가 능력 얻었어. 블러드. 아니 이런! 이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 이거 파워의 그거잖아. 파워 능력을 받았다고. 나는 파워의 능력을 받은 것 같은데? 블러드? 피의 악마와 계약한 듯. 나는 바닥을 때리는데 이게 뭐지? 뭐지? 봐봐. 그거는 폭력의 악마일 거야. 폭력의 악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깨지 못했던 설마 보스? 아니
야쿠자 10마리 잡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야쿠자 10마리 잡기 도전. 흡! 오, 이게 좀 키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전직을 하니까 확실히 하! 어떤가? 전직을 하니까 키가 안 나는 모습? 와 이제 순식간에 야쿠자 정도는 그냥 커 아니구만. 그리고 이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킬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야. 아야아야 아야. 다른 스킬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구독. 자 후배님들 우리 이제 꽤나 스킬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뭐 승부와. 자 그러면은 리아 후배부터 한번 스킬을 보여주시죠. 아 제 스킬은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쪽 가쓰자 쪽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피해 능력입니다. 야 날 때리면 어떡해. 미안합니다. 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한 개랑 그리고 그 다음은 바닥을 찍는 스킬입니다. 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망의 저만 뽑았습니다. 엄청난 엄청난 스킬이죠. 바로 체인소맨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콩. 와, 야 이거 존잘나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야 얼굴 한번 보자. 야 어떻게 계약했지? 저 정도 대 얼굴 정도 되니까 요 왕마랑 계약한 거 아닙니까? 콩. 와. 굉장히 멋있잖아. 자 그럼 내 스킬도 보여주도록 하지. 내 스킬은. 자 이렇게 주먹질이랑 그리고 자 피 악마의 낫 그리고 이렇게 내려치기밖에 안 배웠어. 진짜 별거 없네요. 리오는 나는 이 산데비스탄이랑 님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밖에 안 배웠어. 둘 다 별거 없구만. 공도 안 배우고 말이야. 자 우리 스킬을 꽤 배웠으니까 보스 한번 잡아볼까? 따라와봐. 좋아. 저기 있다. 좋았어. 어, 우리 스킬도 많이 배웠는데 한번 싸워볼까? 데빌헌터의 첫 번째지. 자 저기 토마토가 있네. 돈 좀 내줘볼까 나. 돈 좀 내주자. 촉촉촉. 홍을 쏴. 촉촉. 쏴줘 콩! 콩! 아! 아 잠깐만! 아! 아 야! 야 너무 세 이거! 야! 아! 콩! 야 토마토 너무 센데? 생각보다? 콩 어떻게 좀 해봐! 콩 약해! 아 토마토! 아! 자 우리가 이렇게 악마와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이 게임에는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이 있네. 오. 우리가 악마와 계약을 했지만 이번에는 내 심장에 악마의 심장을 이식해가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에 한 번씩 50% 확률로 이 맵 어딘가에 심장이 떨어져 있대. 그거를 구해가지고 이식해야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네. 오. 그 심장을 찾아볼까? 오, 좋아. 아! 여기서 잠깐. 악마의 심장은 맵에서 랜덤한 위치에 등장한다. 하지만 심장은 작아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상점에 판매하는 심장 추적기를 구매해서 찾아보도록 하자. 어? 345. 어, 345. 어, 아니네. 근처가 아니고 그냥 가끔 뜨는 거네, 알람이. 어. 아, 345초 안에 사라진다는 건가? 아니야. 그만큼 345칸 그치, 6칸에 그치. 있다는 거지. 어, 그거다. 찾았다. 와! 와! 이렇게 빨리? 와, 찾았어. 와! 이렇게 빨리? 어, 얻었어. 오! 보여줘요! 오, 이제 만 모으면 돼! 돈 모으면 되겠다! 이제 돈을 모으면은
근데 이거 죽으면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구했으니까 이제 만 원을 모아볼까요? 악마의 심장과 만 원을 모아왔다. 이제 내 불타는 심장에 이 악마의 심장을 이식할 생각이 아주 흥분이 되는구만. 자, 이 병원에 가면은 악마의 심장을 이식해준다는 게 사실이겠지. 여기 예쁜 간호사 쌤이 있군요. 네. 자, 이 심장을 이식해주세요. 과연 뭐가 뜰지? 나한테 진짜냐고 진짜? 물어보는데? 네, 무조건이죠. 잠깐 전화 좀 할게요. 속삭속삭속삭 거리는 것 같은데?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악마의 심장을 이식한다고 하네요. 돈 있으세요? 당연하죠. 만 원을 모았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왔다. 수술하도록 하죠. 진짜 이식할 셈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악마의 심장을 이식하겠습니다. 예! 자, 악마의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자, 이제 T를 누르면은 내가 무슨 악마가 됐는지 제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아, 제발. 자, 나오는 악마는 총 3개라고 합니다. 폭탄 악마, 폭탄 악마, 체인소맨, 체인소맨, 그리고 검의 악마, 검의 악마. 이 셋 중에 체인소맨이 제일 좋다고 해요. 자, 과연 체인소맨이 되었을까요? 저는? 자, 변신합니다. 폭탄이다! 폭탄 악마가 되었다! 이럴 수가! 폭탄 악마가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이제 폭탄의 악마의 능력 얻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깜짝 놀랄 거야. 뒤에도 터질 거거든. 자, 어떤가? 오. 어때? 이게 작곡밖에 못해요. 때리는 거라. 그게 문제야. 폭탄마라 그래. 아! 아, 자. 아니, 때리는 게 없어. 얘는 그냥 터지기밖에 못해. 그냥 돌아다니는 TNT네. 아, 이게 폭탄 변신하면은 칼도 못 들어. 그래도 죽어밖에 안 되고. 가서 그냥 이렇게 터지는 게 다야.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아, 망했어. 체인소맨을 뽑았어야 됐다. 아무것도 못해, 이 바보. 아, 체인소맨을 뽑았어야 됐다고. 이 폭탄맨 진짜 똥이네. 아, 똥폭탄이다, 똥폭탄. 완전 별로야. 자, 어쨌든 이렇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거 심장으로 얻어가지고 다른 거 모아서 스킬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넌 뭐야? 덤벼라! 콩! 콩! 뭐야? 콩보다 안 좋네. 그냥 죽어. 제발 이러지 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